안녕하세요. 이들란트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 세탁소에 한번 같이 구경 가실래요? 네. 여기는 언니가 운영하는, 언니가 일하시는, 언니가 오너였다가 파시고 지금은 네, 얼터레이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국 세탁소는 언니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럼 한국에서는 그냥 얼터레이션 따로 있지, 언니? 맡겨가지고 한국에다가. 마스크 만드는 거 그거 해야지. 마스크 만드는 거 찍어야 되겠다. 언니 마스크 만든 것좀 보여주세요. 필터 교체용이고. 언니가 만든 마스크. 여기 안에 필터도 갈수 있게 필터 교체용. 여기 일하시는 분들 언니가 다 만들어서 주셨다고 합니다. 이 고무줄은 언니 따로 샀어요? 네. 와, 이거 되게 편하겠다. 귀안 아프고. 귀안 아파요. 세상에. 우리 주인 아저씨가 저쪽에서 일하고 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고, 언니하고 주인하고, 예전 주인과 신주인만 나와서 일하고 있어. 거죠. 이거 저기 와이셔스 와이셔스 입었다가 고무줄인 것 같다 그니까 뒤집어서 너무 이뻐. 만들었어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제 유친 중에 얼터레이션 하시는 분 계신데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하시겠다. 미국 얼터레이션 샵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옷 갈아입고 치수 제거 하는 방이에요. 따로 이렇게 방이 있고 탈의실 방이 있고 여기 재봉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재봉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옷을 찾을 때 이렇게 돌려서 찾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옷을 찾는 거. 다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짝 둘러볼게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이 잘 녹음이 안 돼서 나중에 와, 옷들이 완전히 정말 판판하게 너무 이쁘게 나왔다. 와, 빳빳하게 되네. 지금 물빨래가 한창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껴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림질 되는 거 언니? 있는데 석판에서 스팀으로 해가지고 스팀으로? 주름 없앤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손으로 핸드프레스. 아, 여기서 한 다음에 잘안된 거는 저쪽에서 한번더 손으로 다 일회용으로 다 마감하는 거 수작업 손으로 한번더 마감. 그럼 훨씬 더 생동감 있지. 신기하다. 저렇게 이것도 그냥 이렇게 껴놓고 껴놔서 주름 기본은 그러면 다음에 기본은 기계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디테일한 걸 사람이 하는 거야? 아, 응. 기본은 기계로 다 한번 주름을 뜬 다음에 다 저렇게 손으로 모든 게 다.
아, 기계로 한 번,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사람 손으로. 이야. 신기하다. 밖에서 맨날 봐도 직접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처음 본다. 오. 두 번 하는 거네. 그러니까 기계가 그렇지. 한 번, 사람이 한 번. 그래야 팔라지가. 어떤 데는 저거를 바지를 막 네 장, 다섯 장 한꺼번에 올려놓고 찍어대. 근데 우리는 다 하나씩 일일이.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게 나오지. 이걸 베깅한다 그래? 어떤 물이야? 다 나오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누가 시키고 한추 점검하고 있나 없나 마지막 체크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인도에서 빼가지고 올리는 거야. 이 한 사람 다 딜리버리 가는 거야. 어떤 이게 한 사람 거 이게 한 사람 오자 여기서 아 여기서부터 여기 한 사람 거 지금 딜리버리 다 끝난 거 딜리버리 가려고 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거라고 전체 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2,000불 이상 찍는다고 보면 그렇지. 되겠네. 2,000불 어라운드. 야 한국 돈으로 하면 이 200만 원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찍는 거네. 이게 지금 딜리버리 가려고 쫙 빼는 거야. 이거 한 사람 모시 만큼인데 또 다른 사람도 이제 신어서 딜리버리 갈 거야. 이 사람 여자. 딜리버리 비는 따로 받아? 아니, 공짜야? 원데이 떨때 이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매상은 그만큼. 엄청나다. 오늘은 활기차게 지난번과 달리 또 활기차게 돌아가네요. 지난번에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나 세탁 끝나고 여행 가는 사람 아예 이거 새로 산 건 줄 알았어. 이렇게 만들었어. 어머 새 것처럼 이렇게 아예 해주는 거예요? 찍었었니? 이렇게 해서 포장도 해주는구나 새 것처럼. 어머머, 나는 왜. 구겨지지 않고 이렇게 또 서비스도. 빨래가 나오고 나면 그 손님 별로 찾아줘. 어디에 있고 이런 거? 어디에다가 이제 이게 뭐 김씨다, 박씨다 누구 누구야. 그 사람 옷에 맞춰서 걸어주는 거. 요건 이제 드라이 돌리는 기계. 여기서 해서 배달까지 다 해주는 거죠, 옷을. 이제 해서. 세탁소는 어느 정도 규모예요? 이 정도 하면은 50만 불 이상. 50만 불 이상 되는 가게요? 매상 어느 정도면 50만 불 되는 거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어떻게 일주일에 평가해야 되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에 글쎄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하루에 한 1,500 정도 찍어요? 평균 그냥 하루에 1,500 찍으면 1,500불에서 2,000불 사이 1,500에서 2,000불 찍으면 한 50만 불짜리 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럼 한인들이 이 정도 세탁소 하면 규모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아주 작은 편은 아닌 거죠? 아주 작은 건 아니고 에버리지보다 조금 큰 거. 조금 단일 평균 매상으로. 단일 매상으로 평균보다 조금 큰 거. 대부분 공장 갖고 있는 사람이 픽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픽업은 빨래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공장에다가 와서 반장을 줘야 되기 그치. 때문에 매상을 정리를 할 때 그렇게 안 주거든. 언니네도 예전에 이거 하면서 픽업 스테이션도 하나 갖고 있었잖아. 있다가 이제 팔으신 거잖아. 그걸 이제 퍼블링 몰려다가 다 정리하고 이 가게만 하나만. 그러니까 가게 요거 하나 단일 가게로는 매상이 괜찮은 편이다. 괜찮지. 만일에 픽업 스테이션이 있었으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네. 그러면 픽업에서 플러스에서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안 좋은 거지. 공장 하나만 운영해서는 실적이 좋다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여기 손님 차가 저 선을 밟으면 띵동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배달하는 차입니다. 직접 픽업도 가고 딜리버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손님이 물건 가지러 오라고 전화를 하면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세탁물을 가지고 오고요. 세탁이 끝나면 또 직접 배달까지 서비스로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애틀맘과 함께 세탁소 구경했습니다. 또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